자, 오늘 유닛 3 공부해볼게요. 제목은 준수 스케치라고 나왔죠? 준수라는 친구가 있고, 그 다음에 아파스트로피 S는 뭐뭐 의가 되죠? 그래서 준수의 고양이들 하시면 되고, 고양이가 정말 많네요. 그림 보시면. 일단 단어 들어보고 따라 쓸게요. 준수의 고양이들. Junsu has 7 cats. Junsu has 7 cats. 고양이 수가 먼저 나왔네요. 7마리. 자, 준수는 주어죠. 주어는 뭘로 끝나? 은는 이가. 그 다음에 has. 뭐뭐 다. 이거죠. 가지고 있다. has로 변한 이유는 뭐예요? 주어가 he나 she나 이실 때, 현재에서 have는 s를 원래 붙여야 되는데 s를 붙이는 애가 아니고 I 불규칙 has로 변하죠. 그래서 준수는 7마리 고양이를 가지고 있다. Cassie sleeps in Junsu's arms. Cassie sleeps in Junsu's arms. 전치사 끊으라 그랬죠? in. 자, Cassie는 잔다. 이제 고양이 이름들이 등장을 하는데 캐시는 잔다. 근데 어디서 자냐면 준수의 arms가 팔이거든요. 팔에서 잔다. 그림 보시면 여기 보이죠? 팔에서 자는 애. 얘가 캐시야. 그죠? 캐시는 준수의 팔에서 잔다. She makes purr sounds. She makes purr sound. She야. 즉, 캐스는 우리가 암컷, 수컷을 알면 쉬나 히로 받아요. 그걸 모르면 그냥 길에서 보는 동물이면 하나일 때 이스로 받긴 하거든요. 이렇게 집에서 키우는 동물 성별을 알면 그녀라고 하면 돼요. 그녀는 만든다인데 주어 동사 푸르르 이건데 고양이가 잘때 내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푸르 소리를 만든다 하셔도 되고 소리이기 때문에 푸르르 소리를 낸다 하셔도 돼요. 소리일 때는. Leo and Simba fight with each other. Leo and Simba. 두 마리죠? 주어예요. 주어가 두 명이 될수 있다고 그랬어? Fight는 많이 들어봤죠? 싸운다. With라는 전치사 앞에 끊어주시고, each other는 통으로 메워주시는 게 좋아요. 서로. 서로와 함께 어색하죠? 이런 경우는 이 with의 뜻을 아예 빼버려도 돼요. 리오와 심바는 서로 싸운다. 여기 싸우는 고양이들 얘네인 것 같아요. 진짜 싸운다기보다는 약간 장난하는 것 같죠? They make grr sounds. They make grr sounds. 두 마리라서 그들은이라고 받았죠. 그들은 만든다. 얘도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쓰세요. 그르르 소리를. 그르르 소리를 낸다 하셔도 된다 그랬죠? Lucy and Paco lick their paws. 루시 앤 파코. 요번에도 두 마리요. 루시와 파코는 their. 요것도 외우세요. 그들의 paws. 이거는 뭐야? 동물로 얘기했을 때 발이랬죠? 발들 하셔도 되고요. 리크가 여러 번 나오는데 핥아예요. 니을 티그 써주시고 자연스럽게는 핥는다 해주시면 자연스럽죠. 얘가 동사 핥는다. 루시와 파코는 그들의 발을 핥는다. 얘랑 얘인가 봐. 그루밍 한다 그러는데 요걸 하고 있는 거고. They make no sounds. They make no sound. 그들은 낸다인데 이번에 no sound야. 그래서 어떻게 합치냐면 소리를 내지 않는다. 소리를 내지 않는다라고 써주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소리를 낼 수가 없죠. Tiger and lion play with a ball. Tiger and lion play with a ball. 타이거와 라이언 이름이네요, 얘가. 이런 경우는 동물 이름이긴 하지만 이 고양이 이름이라서 그대로 읽어주시고 play가 논다죠. with 앞에 끊어줄게요, 전치사. 여기서 with는 뭐뭇을 가지고로 쓰였고 ball은 공이죠. 정리하면 타이거와 라이언은 공을 가지고 논다. 아, 볼이라고 썼네. 우리말로는 공 써주세요. They make meow sounds. They make meow sounds. 미아우가 영어에서 야옹이에요. 야옹 써주시고요. 그들은 야옹 소리를 낸다 하시면 돼요. 그들은 야옹 소리를 낸다. Now the cats look at Junsu. Now the cats look at Junsu. 이제 now 정말 많이 봤죠? 이제 그 고양이들이 즉 일곱 마리겠죠? 본다. 누구를 봐? 준수를 본다. L 앞에 한번 끊어주셔도 되고 이제 그 고양이들이 준수를 본다. 왜 볼까? They make loud meow sounds. They make loud meow sounds. 그들은 이 그들은 일곱 마리를 말해요. make는 낸다. 소리를 낸다. loud는 시끄러운 이런 말이 있죠. 또는 뭐 큰 소리에 해도 되고요. 미아오는 여기 이건데 야옹을 그냥 길게 강조한 거예요. 야옹 소리를 낸다. 다시 그들은 그러니까 준수를 먼저 받고 그들은 시끄러운 야옹 소리를 낸다. They are hungry. They are hungry. 그들은 뭐뭐하다 동사죠. Hungry는 배고픈이라는 형용사예요. 그들은 배고프다. 즉 준수가 밥을 이렇게 가지고 오고 있고요. 고양이들이 다 쳐다보고 있죠. 밥 먹을 시간인 걸 아나 봐요. 여기까지 할게요.